이제 아는 분한테 그 오후에 카톡이 왔는데, 승훈 씨, 여친 있어요? 하고 막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죠. 뭐, 5년 전에 헤어진 이후로는 뭐, 썸만 타다 말아요. 뭐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, 갑자기, 왜 이거를 물어볼까? 약간 되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잖아요. 왜냐면, 이분의 이제, 뭐, 이제 그런 환경 뭐 이런 거를 아니까 제가 설마 이분이 뭐 그쵸 그러니까 나이 차도 조금 있는 분이고 막 그러는데 왜 이럴까 해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병원 쌤이 있는데 그 승훈 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나 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네나 87년생이에요 한 거예요. 아,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? 그래서, 그 실현당한 얘기. 약간, 그래가지고, 내가 이제 80세생인 거 얘기를 했죠. 80세생인 거 얘기를 하니까, 그렇구나. 그래서, 갑자기, 그, 85년생이래요. 85년생이라고 하니까, 갑자기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든 것도 또 있어요. 왜냐면, 연상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아요. 그냥 위든 아래든 나이 차이가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나이 차이가 뭐 적을수록은 좋은데 뭐 굳이 위아래 상관은 없다 했고, 물론 가장 선호한다는 건 동갑이라는 거죠. 그렇고 이제 그 거리 같은 것도 그 물어보신 거예요. 솔직히 서른이신데 위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은 우리 나이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. 우리 당사자.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.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죠. 어쨌든 그랬는데 그뭐 약간 뭐 그냥 어느 이제 내가 사는 동네하고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은 동네에서 뭐 병원에서 일하나 봐요. 근데 그냥 병원쌤이라고만 했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인지는 알수 없어요.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진짜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. 만약에 혹시 어느 과지? 해가지고 이제 해당 내가 좀 뭔가 되게 궁금한 과목이 있었으면 뭐가 좀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?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든 거야. 아니면 뭐 진짜 뭐 대학병원 쌤인가? 그러면 뭐 3교대로 일하나? 뭐 되게 그런 생각까지 다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그분이 시간이 언제 되는지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이게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진짜 뭔가 마음은 되게 외로운데 당장 누구를 진짜 편하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어요. 일단은 시간도 되게 불규칙하고, 그 마음도 아직 다안 열려 있고,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되게 오래전에 상처 입은 일인데 아직까지 조금 그안 트여 있고요. 그리고 요즘은 사실 재정 사정도 별로 안 좋고, 약간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게그 집에서 만난 게 아니면. 그래가지고, 저도 동감이에요. 진짜 너무 외롭지만, 현재, 그쵸,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. 그 사정이라는 단어가 하트구나. 하긴, 그런 의미에선 좀 야한 단어 생각날 수 있어서 하트겠다. 그래서, 진짜, 수정이,
수정은 돼요. 하여간 그런데 그 아, 나왜 갑자기 왜 아니 수정은 되네 하니까 하고 갑자기 그 하니까 왜그 앞단어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왜 이게 단어의 의미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이래서 문제예요. 그러니까 가끔은 진짜 모르는 게 이야기일 때가 있어요. 그 식자우한이라고 모르는 게 이야기일 때가 있어요. 광대승천도 왜요? 뭐 이런 얘기하면 입꼬리 올라가는 BJ분들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진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.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은 내가 시간이 아직 불확실하다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그분도 바쁠 것 같다고.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지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.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.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. 일단은 만나는 보겠는데 이게 그 사람하고 그냥 뭐. 그냥 뭐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될지 아니면 더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될지 그거는 뭐 봐야지 알잖아요. 봐서 얘기도 좀 해보고 뭐좀 어디도 좀 다녀보고 뭐 그래야지 알잖아요. 그래서 되게 나는 일단 되게 신중하게 좀 가려고요. 신중하게 갈 거고 약간 뭔가 관계를 신중하게 그 발전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, 요즘 세상에서는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, 그 관태기라는 단어까지 생겼더라고요. 그, 권태기하고 그 관계의 그 합성어를 해가지고 관태기. 어쨌든, 그런 사연이 있어요. 물론, 그쵸, 지금 채팅방에서도 공감을 하지만, 외로워요, 많이. 웃는 게 아니야.